훈령에 의한 하급 기관의 심사권인데요. 훈령의 의 정도는 가볍게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상관이 하관에게 이런 훈령 등을 통해서 명령을 했을 때 원래 복종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면 법령 준수 의무하고 충돌이 되는 거죠. 만약에 복종 의무가 우선한다면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법령 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면 심사권이 인정돼서 법령이 위법하다면 훈령이 위법하다면 훈령을 따르지 않고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더 우선하느냐? 훈령의 위법성의 명백성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키워드는 명백이에요. 즉 명백한 훈령에 대해서는 복종하면 안 되고 법령 준수 의무에 따라서 복종을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훈령의 위법이 명백하지 않으면 복종 의무가 우선한다는 말이 됩니다.